저는 잘리기 싫어서 무릎 꿇고 빈 적도 있고. 왜 헤어지셨나요? 필러 900까지. 나은님이랑 나연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신가요? 언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How's the friendship with other specific continuing cast? 언니 또 노래 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샐러드와 두부를 먹습니다. 소스를 살짝 뿌렸고요. 원래 안 뿌려야지 더 효과있지만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와우 커피. 이걸 먹으면서 question and answer time을 할 거예요. Q&A 일주일 전인가? 인스타 스토리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정말 솔직한 Q&A 타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좀 앉아서 대화하는 콘텐츠를 많이 안 찍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면 이렇게 Q&A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언제 시작해? 일단 좋아하는 도시, 저는 서울입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저한테는 어쩌면 좀 외국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직도 새롭고 계속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빨리 변화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좋아하는 영화, 너무 많이 말해서 아실 것 같은데 About Time. 좋아하는 작가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 그림인 건지 아니면 뭐 책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에 이지은 작가님 너무 팬이에요. 성수동에서 전시를 하셨을 때 뵀는데 저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 멋있어서 더 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품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실에 걸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지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사는 친구가 코코님 LA 퀸카였다는데 퀸카설 풀어주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인기라고 해야 되나? 인지도를 별로 가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코코인데 또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한국인 서클이 되게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인데 코코 이러면 거의 많이 아셔가지고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Hi, I'm Coco 이렇게 소개를 하면 You're Coco. 아, 너가 그 코코야? 약간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주 끼시는 렌즈 궁금해요. 렌즈 질문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 끼거든요. 오렌지, 비비딩, 브라운 컬러 낍니다. 저는 이걸로 정착한 이유가 저의 헤어톤, 뭐 피부톤이랑 잘 맞는 것도 있고 일단 너무 편해요. 전 약간 그런 편이에요. 한 가지 정말 나한테 맞는 아이템이 있으면 평생 그걸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대학생입니다. 언니처럼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면 되죠. 하고 싶은 게 일단 뭐예요?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친구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왜 헤어지셨나요?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